7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경합성의 최소화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를 현재 지역 후보에 적합 지점이 있죠. 예, 이걸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시에 만약에 점포를 내기로 했으면 여러 개 이제 권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중에 가장 이 고객의 숫자가 많고 예, 매출이 기대되는 곳이 있죠. 예, 거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원하는 것들은 다뭐 갖고 오셨나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뭐 당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본능에 이끌려서라도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뭐 빼놓고 오신 게 있나요? 아, 그러셨다. 자, 그 다음에는 예, 정책론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데 정책론은 이 시험 목차가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도 네 가지로 그쵸 나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정책의 의미, 기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그러면 개입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냐 이런 얘기죠. 이유가 정치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 그렇죠? 예.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냐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사회적 목표를. 그러니까 이 사회적 목표라는 거는요, 이게 형평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선거 공약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는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예, 이거를 시장에 공급을 해주죠. 이거를 공급해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요. 또 뭐도 유도할 수 있냐면 소득 재분배 있죠.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부를 통해서 공급이 안 되면요. 주거의 불안정이라는 게 해소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서울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 있죠? 예, 이게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근데 대졸 신입사원들이 있죠? 예, 평균적인 연봉이 한 3,30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어야 올라가는 전세 보증금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강남이 저기 이거 84평방미터 있죠. 전세 보증금이 거의 7억이 넘어요. 전세가. 그 외 지역이 거의 5억에서 한 6억. 예,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강남이 제일 비싸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을 가더라도 보증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줘야 예, 그 정도 평형의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인서울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수평으로 이동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지역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게 커지는 경우죠, 이게. 이게 이제는 예전과 달리 서울에 집 갖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옛날에 우리가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 그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웬만한 집 갖고 있으면은 거의 육박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기분상의 문제죠. 서울에서 그거 팔아갖고 수평 이동하기도 쉽지 않죠. 강 건너오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달성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인 건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 시장의 실패라는 건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게 균형 상태잖아요. 그죠?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가 상승하면요. 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근데 초과 공급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드는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요량은 줄어드는 조정 과정을 거쳐서 항상 무슨 상태? 예, 균형 상태로 이렇게 회귀하게 돼 있는데 시장이 실패라는 거는 이 시장 가격을 매개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시장이 그 역할을 못 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예, 요거 정도는 또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공공토지를 뭐 하는 거? 비축하는 거. 예, 이걸 우리가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표현을 쓸 때는 그냥 토지 비축제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영 개발 방식이 있죠. 예,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방식? 매수 또는 수용 방식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공 투자 사업이 있죠. 요거는 시장에서는 잘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이제 미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조림 사업 이런 거할 수도 있죠. 나무 심거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민간에서는 안 하죠.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산에다가 나무도 심어주고 조림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예. 이런 거 건설 공급해 주는 게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때 이제 공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항상 공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예, 이런 사이드적인 표현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죠. 예,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인 동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이윤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부담금 제도 있죠. 그래서 개발 부담금 있죠. 네, 이게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죠. 개발 부담금 제도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있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상에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융자를 많이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한번 소개가 됐는데 A라는 사람이 그죠?
특정한 지역의 주거를 정하려고 그랬을 때 일이 있어갖고 조금 미뤘대요. 예, 그때만 해도 시세가 5억 한 8천 정도 됐었는데 이게 훅 뛰어가지고 6억대가 훅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거를 생각해서 여기에서 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으니까 융자를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그 소비자들은 잘 인식이 안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자는 이런 부분의 변화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시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한번 왔다 간 고객에게 이게 가격이 오르면 당신 나중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거를 귀국하기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지금 계약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은 이 가격에 산 다음에 오르면 어쨌든 시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얻는 거예요? 중개업자에게. 그러니까 중개업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방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풍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쪽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은 왜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데서 주택을 이제 정부가 분양하는 주택 있잖아요. 자기가 분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제 거주 기간이 있죠. 예, 그게 이제 한 5년인가로 아마 늘려주는 것 같은데, 예, 5년으로 늘리는데 만약에 중간에 내가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팔면은 걔네를 분양한 공적 기관에 다시 팔아야 돼요, 환매를. 그러니까 만약에 LH공사에서 분양을 했으면 LH공사 다시 팔아야 돼요. 팔때그 사이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한 3년 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 금리 정도 있죠. 예금 이자율 정도. 그 예금 이자율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한 1, 2%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더 받고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한건 아니고 그걸 이제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표정이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 말고 다른 데 있는 집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도가 계속 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쭉그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날까지도 시행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우린 정리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 이후로 시행이 되는 거는 버려도 돼요. 그는 내년에 공부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부동산 쪽에서는 이 규제나 어떤 이런 제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또는 개혁적인 부분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양반 이제 임기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기초를 다져줘야 다음 사람이 인수를 받으면은 완성을 할수 있도록 뭐 이렇게 유도해야 되니까 제도나 이런 것 등의 변화가 되게 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게 리츠에 관련해서 그 토지 수용을 하죠. 이번에 3기 신도시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수용에 따른 보상 금액이 약한 40에서 45조 정도 된대요. 보상해줄 돈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돈이 풀려가지고 마땅하게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 거는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대토 보상해 줄수 있어요. 토지로. 그 대토 보상해 준 토지를 가지고 리츠를 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그 투자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현물로 출자하고 리츠 회사가 그걸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걸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하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는 그리고 리츠라는 게 수익률이 100%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리스크가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어쨌든 대토 보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리츠의 자산 운영 방법 중에 대토가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그 제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중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운용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고르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제목은 알아야지 접근이 될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번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강의하다 보면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저희가 검색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편향되는 게 아닌가 한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조금 더 다각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매년 부동산에 관련된 게 워낙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합격한 다음에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각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간신히 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그 하기엔 참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토지용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용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대표적인 게 뭐? 지역지구제. 그죠? 예, 그 다음에 건축규제. 그 다음에 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요게 묶음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지역지구제거든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부의 외부효과를 조정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용 규제나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의 뭐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제 구별을 예, 해 주시는 게 여러 번 반복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근데 간접적이라고도 봐야겠죠. 예, 간접적으로 행위를 통제하는 거니까. 예, 지정만 해 놓는 거죠. 지정만. 지정에 따라서 약간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제 과잉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불법 개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론에 뭐 여론이나 이런 게 조성이 돼서 우리나라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죠. 예,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근데 지정을 하다 보면은 그냥 획일적으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게 무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 지역에 관광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확 묶어버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물론 이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먹고 살아야 돼서 그 안에다가 또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지어서 운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단속에 걸리는 거죠. 불법 건축물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에 대한 내용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참고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배우시는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쉽게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그 감정평가에 관련된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현실에 맞게끔 그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현실 시장에 맞게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체계가 조금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 수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대신에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그 밑에 가면은 자, 77페이지 하단에 가면 정부의 실패라고 있죠. 예. 요것도 시험 질문에서요. 자,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요 시장 개입 수단 중에 가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있죠. 예,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있죠. 예,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거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하는 것도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조세 부과 있죠.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이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또는 임대료 규제 있죠. 아니면은 뭐를 부과할 때. 예. 예, 요런 제목을 달고 요거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기출할 때도 보신 거예요.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예, 시장 실패라고 있죠. 예,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죠.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을 때요. 예, 불안전 경쟁에 따른 독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이제 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효과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얘가 다섯 개가 다 나올 때는 제목만 물어볼 때. 예,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얘네 둘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공재가 단독적으로 얘가 세 번 나왔어요. 근데 외부 효과가 한 일곱 번. 그러니까 열 번을 내면은 외부 효과가 큰 게 뭐냐면, 일단,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뭐가? 공공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정부의 실패 보셨죠? 이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저런 식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을 시키거나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경제학자들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공공재예요. 이 공공재만큼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예, 시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조금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는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외부효과가. 부동산의 특성상 외부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는 외부효과가 계속 시험상에서 언급이 됐다가 그렇다고 제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내기는 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쉬어가고 있죠. 대신에 그 사이에 공공재가 작년에 한번 뜬 거고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 뭐 인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 세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무슨 뜻인지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에 대한 거는요. 독점 상태 있죠. 예, 독점 시장이면은 생산자가 하나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윤을 독식할 수 있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윤을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 시장 중에 하나가 전력이에요. 전기. 우리는 한전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력 시장이 만약에 민영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전력의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려고 하겠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는 실상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장 인류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기라고요.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요. 일단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에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녁이면 암흑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곧 여름인데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게 썰어질 거예요. 그러면 물 하나 끓이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한 게 그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욕주에서 한번 정전 사태가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뉴욕에 가게 되면 맨하튼이나 이쪽에 보면 고층 이 오피스나 이게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15층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비상계단을 타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냉장고 열어보면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우려해야 될 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이유든에 의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참 그렇다는.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는 이제는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통제가 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또 발생을 하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증상 감염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주변 사람이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본인은 감염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항체가 생겼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지금은 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생활 속에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예, 그러니까 소독 항상 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이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금방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통제를 하면은 국민들이 잘 따라주는 편이에요. 마스크 안 쓰면은 버스도 못 타요. 지하철도 못 타고. 그 기사분이 막아요. 마스크 안 써서 안 된다고. 그래갖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뛰어온 거예요. 학생이 하나가. 표를 끊어가지고 막 뛰어갖고 탈라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안쓴 거예요. 막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편의점으로 뛰어가갖고 마스크 하나 사가지고 타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 다닐 때 마스크 써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죠. 마스크만 써도 많이 그래도 통제가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요즘은 왜 종교 모임이 있잖아요, 교회. 하면 또 기도도 하고 찬송가 모임 것도 부르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 쓰면은 전달이 잘안 되잖아요. 그냥 벗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요,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 단위당 생산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후발 기업은 저 시장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철도 있죠. 네, 이건 이제 철도 공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 관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얘네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전국에 철도를 부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이거 수십조 이상 들어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철도공단 이쪽에서도요, 이 중개사 자격증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철도 부설하려고 그러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철도를 따라가면 유럽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얘네가 먼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요? 수십조 이상, 예를 들어서 몇백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민간 기업이 철도 사업에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네는 이사 팔려고 그러면 뭐 깔아야 돼요? 철도 깔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철도 깔으려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요?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거 깔고 난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세종까지 기차 타고 올때 1인당 요금을 얼마를 책정해야겠어요? 기존의 철도공단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뭐한만한뭐한 2, 3천 원이면 내려올 수 있는데, 그죠? SRT나 뭐 이런 거 타고 내려오면. 근데 새롭게 들어가는 후발 기업은 얼마? 한 100만 원 해야?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걸요? 1인당 100만 원씩 받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그럴 때 만약에 철도공단에서 운임을 더 낮춰버리는 거예요. 확. 얘네는 운임을 낮춰도 되죠. 이미 기존의 인프라가 다돼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독점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필요 이상으로 공급을 많이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부가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이 그걸 맡아서 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역할이 다 됐으면 민간에게 넘겨주고 공기업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몇 개는 우리 공기업이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거기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이건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혹시 시험장에 갔는데 감정평가 있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죠? 예. 왜 필요한지를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 저게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저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에서 공공재 기억하시죠? 예. 네. 자, 공공재라는 건 뭐를 공공재라고 할수 있겠어요?
공공재라는 거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제 주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 있죠. 걔를 공공재라고 그러는데 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특성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게 충족이 됐을 때, 그죠? 비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비경합성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 있죠. 순수 공공재가 이거 얘기해요.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 있죠. 예. 이거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요. 그럼 우리가 준 공공재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도. 그래서 이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얘가 일단 제공이 되면은 우리는 이게 가능한 거죠. 공동 소비가. 그죠?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태안 쪽에서 중국에서 밀입국자 뭐 한 8명 들어왔다고 그러죠. 6명인가? 그럼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 인원수 많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이 서비스 갖고 싸우겠냐고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이 이건 제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배제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게 생기는 거죠. 무임수 찾아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한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무임승차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걸 더 선호해요. 왜 이걸 선호하냐면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소비의 선호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예, 적은 양만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공공재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게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답으로.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공재는요. 내구재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소모성인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불꽃놀이 갖고 한번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비내구재기보다는 내구재 또는 비내구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을 꼭 정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에서도 공급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공급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금 걷어갖고 일률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왜 간송미술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간송미술관이라고. 아, 일제시대에 그 전영필이라는 양반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만석군이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으로 밀반출 특히 일본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재를 털어갖고 사서 모은 거예요. 예, 모아가지고 이거를 그 성북동에다가 간송미술관이라 하나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만 오픈을 해요. 민간에 돈 안 받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은 간섭당할 수 있다고. 그 집안의 철칙이었대요. 그게.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져서 재단을 구성하고 후원금도 받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리하던 후손이 사망을 하면은 상속 문제가 불거져요. 개인 재산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상 두 개를 내놓은 이유가 상속세라든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게 내놨는데 유찰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사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게 일단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청에서 인수 의사를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민간이 또 들어가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찰이 됐다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마 개인에 의해서 계속 관리되기는 버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속세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게 끊임없이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바에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뭐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건 특혜 아니냐 이거죠. 개인 소유인데 그 국가 소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물건 전체는 그 일반에게 오픈하는 것도 실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보집이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는 개념인데 근데 무료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참 애매하죠. 사적재라 하기도 뭐하고 공공재라 하기도 뭐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공공재는요 무슨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네, 이 외부 효과를. 그래서 이게 정의 외부 효과다,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외부 효과죠. 제가 그래서 그때 추정했던 게 혹시 문제가 나오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둘만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줄만 나왔어요.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는 시장이 실패를 유발하는 뭐 원인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만. 네. 근데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도 인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다룰 때 그때 한번 이제 해보시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7, 8월 달이 되면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기본 문제집. 요게 끝나면 9월 달 있죠. 이때 동형모의고사를 해요. 동형모의고사. 그러니까 40문제 있죠. 예, 4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시험을 봐야 돼요. 40문제를. 시점과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 4회차 정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문제가 전범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돌아가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을. 그러니까 기본 문제집 가지고 전체 한 바퀴 돌고 동형모의고사 4번 가지고 4번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뭐를 시키는 거예요. 예,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백선 그래가지고 최종. 아,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마무리해서. 그 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팍팍팍 가는 거죠. 응?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공재 외부 효과 이런 거 지금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그죠? 조금만 잘 다듬으면 되죠. 자, 외부 효과라고 있죠? 예, 외부 효과는 의도 물어본다고 그랬죠? 외부 효과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런다? 외부 효과. 그럴 때 거기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익을 누릴 수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외부 효과에 대한 관계에서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예, 그냥 내용만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 이 기본서에는 있어요. 요약집에는 왜 뺐냐면 시험상에서 잘 인용이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주거 지역이 있는데 요 주변에 뭐 금속 공장이라든가 주물 공장이라든가 또는 금형 공장이 있죠. 이런 공장이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이제 악취가 나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성분 때문에 오염이 돼요, 공기가. 그래서 이 경기도 북부의 어느 마을이 방송사에서 취재하러 갔을 때 동네 입구 있죠. 예, 악취가 확 들어오고 하늘을 보니까 뿌옇게 뒤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효용을 얻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이 집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투자를 들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 얘네를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거로서의 기능이 확보가 되죠. 예.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뭐가 늘어나겠어요? 투자가.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죠.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뭐가 증가한다? 예,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공급은 불변해요. 단기. 예, 그래서 단기에는 초과 수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주택 가치가 상승해요.
예, 그러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초과 이윤을 얻어요. 그러면 이 초과 이윤은 경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단기는 힘든데 장기적으로는 신축 등에 의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락하겠죠. 예, 그럴 때 요때 요 주택 건설업이 있죠. 얘가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냐 아니면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이제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하고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있는 거죠. 비용이 일정하면요. 원래 주택 가치 있죠. 원래 주택 가치에서 공급만 늘어나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원래 주택 가치 있죠. 예, 이거보다 상승해요. 그리고 공급은 늘어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현재 이 지역의 주택의 가치가 평방미터당 한 600만 원 수준이에요. 600만 원 수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채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이 지역의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주거의 기능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늘어나냐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요가 한 200채에 해당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이게 상승해요. 800. 그러면 가격 상승에 따라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를? 초과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는 힘들어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자, 늘어날 때 공급자들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정상 이윤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600만 원이 생산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200, 그 다음에 얘네한테 각각 150 이렇게 들어가면은 500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생산자 이윤 100만 원. 그러면 600을 받으면 생산자 이윤까지도 확보가 되죠. 근데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늘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1200채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양만 늘어나겠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면 비용이 늘어나요. 자재도 더 써야 되고 사람도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각각 2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받아야 되냐면 700원 받아야 돼요. 공급자들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양을 늘려주지 않아요.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늘려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예, 700을 받을 수 있는 이 수준까지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났어도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안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질 때 원래 수준으로 못 떨어지고 원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원래 주택 가치보다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고 양은 늘긴 늘죠. 근데 비용이 일정한 경우보다는 적게 늘어나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비용이 일정할 때 장기 공급 곡선이 있죠. 예, 걔네는 수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우상향이에요. 여기에서 일로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때는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 일정하면은 수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힘들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얘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프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령껏 대처하는 건 이거예요. 비용이 일정하죠. 그러면 가치도 불변해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죠. 그럼 가치도 상승한다고. 그죠? 그렇게만 연결해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거 안 그리다가 왜, 그래서 제가 기본서 갖고 수업할 때, 그죠? 저거 그리면, 복잡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가면서 중간중간에 그래프 있으면은 한 번씩 다 그려드리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심화 뭐 이런 거니까 한 번씩은. 표정은 밝지 않으시군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외부 효과 이어서 정과 부의 효과 뒤에 거 하고 토지정책으로 가시죠.